갑시다. 일본에서 택배 보낼 때 선박으로 보내는 거 추천드립니다. 17호에 5만 원이 안 합니다. 날씨도 좋아서 지우가오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한번 공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공개 안 해요. 지우가오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햄버거집도 못 가보고 한국에 가게 되네.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지우가오카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우가오카를 가볍게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지우가오카를 전부 다 소개해드릴 순 없고 좀 굵직굵직하고 유명한 데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분들이 지우가오카 지역을 많이 아실 텐데, 요즘은 많이 아실 텐데, 이런 디저트류들, 여성분들에게 인기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우가오카. 그래서 남자분들은 막 그렇게 크게 볼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영상 남성분들이 많이 봐주시는데 지우가오카가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인기 없는 이유는 영상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입니다.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인기 없는 이유는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거리가 트렌치라는 거리고요. 여기가 원래 지금은 없지만, 이게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팝업 스토어 같은 거나 이제 길거리 뭔가 액세서리 같은 거 파는 곳입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좁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쫙쫙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저트들도 굉장히 많이 파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우가오카. 남자분들이 좋아할 여기는 자전거 주차장. 일본은 특이하게 자전거 지하 주차장입니다. 여기 자전거를 놓으면 여기 자전거 안 타나? 네, 아쉽네. 얼마야 금액? 세 달에 4,500. 학생 비싸. 그 번호를 누르면 자전거가 알아서 올라옵니다. 이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타이밍 되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 후에 만약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직진하면 약간 이런 소품들 많이 팝니다. 아기자기한 뭐랄까 접시나 소품 그리고 핸드메이드 이런 거 많이 파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우가오카는 정말로 약간 멋있습니다. 동네 자체가. 여기 접시 팔았던 것 같은데. 접시. 일본이 접시가 유명하니까 그릇 금액이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는 전에도 하고 1년 전에도 하고 있었으니까 뭐 다음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이곳이 뭐 메인이라고 하면 메인인 거리인데 여기가 좀 멋있습니다. 거리가 멋있어 동네가. 편집샵도 있고요. 여기 저 예전에 크레페 먹었던 것도 아직도 있네. 저희 크레페. 오, 여기는 돌면 막스마라. 이곳은 제가 좋아하는 무인양품. 구름이 너무 예쁘다. 오늘은 식사를 하고 와서 따로 먹진 않을 건데 여기서 예전에 크레페도 먹었었습니다. 생각이 나는구만 했네. 이거를 주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쭉 들어가면 더 멋있는 곳이 많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스탠다드 편집샵도 위에 있고요. 유니클로에서 뭐 살 게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클로. 아, 너무 길다 머리카락. 수령받기 전에 착장 보여드리며 GU 셔츠랑 슈프림 머라이어 캐 티셔츠랑
제가 좋아하는 7부 바지랑 에어포스 이렇게 신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슈프림. 매장 픽업 받아야 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 옷은 저의 옷은 아니고 친구 선물해 주려고 산 옷입니다. 2X라지 갖고 싶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밖에 안 돼서 여기로 주문했습니다. 겸사겸사. 잘 입어 친구야 이거. 슝슝.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메르세 지우가옥 가점에서 300엔 할인? 미쳤다. 여기서 뭐 사야 될 거 있으면 하나 더 사야겠습니다. 제 거. 오, 300엔? 모자 멋있다. 여자 거 같은데 한번 착용해 봐도 괜찮으려나? 나름 괜찮을지도. 머리카락이 길어서. 우산이 필요했는데 여기 유니클로 우산이 좋다고는 들었는데 진짜 가볍습니다. 나요? 이거 하나 사야겠다. 우산이 없어서 이렇게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걸 결정해야겠다. 진짜 가볍고 좋아 보입니다. 우산은 1990엔인데 봉투를 하나 포함하면 2000엔이 됩니다. 그렇게 300엔 할인 받아서 1700엔, 한국 돈 14,500원 구매했습니다. 우산. 우산이 필요하긴 했어. 이렇게 쇼핑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클로 우산 같은 경우는 세일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GU. GU는 따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올라가시면 GU도 있고 여기는 갭 있어서 같이 여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날씨 미쳤다. 날씨 미쳤어 오늘. 여기는 그린 라벨 유나이티드 에어로즈. 여기서는 이제 비싼 라벨인데 매장까지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패스하고, 여기는 투앤드 스트리트. 자주 소개해드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중고 호텔, 일본의 중고 약간 성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앤드 스트리트 비쌉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는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까지는 아니고 멋있는 스타벅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우가 오카 리저브 매장. 여기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까지는 아닌데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매장도 저번에 올림픽공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우드 매장입니다. 동물들 같이 올 수 있는. 여기서 한잔 하고 싶지만 뭐 스타벅스는 자주 가니까 패스. 여기 네이버우드 매장도 일본에 10개 안 되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여기서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음료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까 스타벅스에서 쭉 걸어왔고요. 아까 보여드린 유니클로 매장이 이쪽입니다. 저는 여기 들어온 이유가 공차에 갈 예정입니다. 공차. 약간 여러분도 생소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일본 공차 한번 먹어봐 달라고. 아, 뭘 먹어야 돼? 제가 한국에서도 공차를 잘 안 가서. 일본에 공차가 몇 개 없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공차. 어차피 먹는 거 좋은 거 시켰는데 이게 뭐 흑당 얼그레이 아몬드 밀크티?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아주. 흑당 아몬드 밀크티? 맛있다. 맛있다. 아니 맛없으면 안 돼. 금액이 비싸서. 맛있으면 됐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차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여기 사람들 앉아있는 곳에서 잠깐 좀 마시다가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우에서 쭉 걸어왔고요.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서 쭉 직진하면 약간 뭐랄까 지우가오카 술집? 이자카야라고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음식점들이 좀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까는 좀 약간 서양식 느낌이 많았다면 여기는 이제 일본풍 토리지조쿠도 있고 이제 요시노야 같은 이제 식당도 있는 곳입니다.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여기는 뭐 라멘집도 있고 여기는 스시잔마이. 여기도 맛있습니다. 이쪽은 딱히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돌렸습니다. 오, 전차 소리가 들려서. 오, 맑은 날씨에 이런 거는 꼭 찍어줘야 되니까. 찍었으니까 이쪽으로 돌겠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다. 여기는 지우가오카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이쪽에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지우가오카 역이라 여기는 티와이선 다녀가지고 시부야랑 바로 갈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 타고 왔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저기 시부야에서 도쿄라인 타고 여기 지우가오카 오실 수 있어서 티와이 도쿄선 추천드립니다. 잠깐 역을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돌면 다시 또 지우가오카 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은 지우가오카 데파토라에서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대전의 코아 백화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 백화점? 옛날 상가? 그냥 코아 느낌입니다. 코아 대전. 이제 이쪽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쪽 편 공개했고요. 이제 여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랄까 아기자기한 카페보단 굵직굵직하고 좀 큰 매장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편집샵 저널 스탠다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매장이 있어서 거기로 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입니다. 이번에 방문할 매장은 문스타 매장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 많아졌다고 들어서 문스타 이런 느낌. 여기 보시면 신발을 이렇게 수제로 만드는 매장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는 브랜드라 괜찮습니다. 문스타 매장 너무 잘 만들었어. 지우가오카 벨크로 달린 신발.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아기들 부츠. 문스타 매장이었습니다. 다음에 일본에 여행 오게 되면 문스타에서 신발 하나 꼭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문스타.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스타 매장에서 여기 골목길로 들어오면 매장 하나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할 법한 브랜드들도 많고 여기가 워낙 경치도 좋고 여기 이름 명칭이 지우가오카 자유의 언덕이라는 곳인데 그만큼 언덕도 많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히카리가오카처럼 언덕이 좀 많습니다. 오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오카가 언덕이란 뜻이니까. 제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레게타카노 매장입니다. 좋아하는 형님이 알려주신 브랜드인데 엄청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귀엽다 이런 거. 5,000원. 오, 귀엽다. 여기 제품은 메이드 인 재팬이구나 다. 오, 이렇게 할인을 들어가는구나. 저렴한데 이렇게 할인까지 하네. 진짜 가격대가 너무 좋다. 구두인데 엄청 가볍고 가격은 또 미쳤다 진짜. 이런 것도 너무 괜찮다. 가격은 9,000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SML 가격이 너무 좋다. 메이드 인 재팬 치고. 귀국짐을 정리하느라 또 신발 같은 거 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구매는 못했는데 너무 미쳤습니다. 여기 레게타카노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아서 와 진짜 형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알려주셔서 미쳤다. 여기 일본 메이드 인 일본도 일본이고 신발 자체가 너무 가볍고 너무 좋아서 진짜 깜짝깜짝 놀랐네. 이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오카에서 잘 만든 쇼핑몰 같은 몰인데 쇼핑몰이라고 하긴 좀 작은 그냥 백화점 같은 뭐 백화점이라기도 그렇다 마트 같은 느낌입니다.
좋았다 날씨. 아까 여기서 문스타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이 아닌 저는 쭉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언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처럼 지우가 오카 자유의 언덕이라 좀 곳곳마다 언덕이 좀 있습니다. 아까 지우가 오카 서양 느낌 난다고 한 그쪽도 좋지만 저는 이쪽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솝도 있고요. 여기 몽블랑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 베니스 느낌 나는 곳도 있고 여기 있다 몽블랑. 저는 여기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 알파베타 카페 여기도 사람 많고 나중에 꼭 혼자 안 와야겠다. 여기 오늘은 휴무인데 여기 몽블랑 카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몽블랑 카페 갈 거면 차라리 그냥 돌아서 여기 알파베타 카페가 낫지 않나. 여기가 좀 더 멋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탈리아의 베니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날씨 미쳤다 미쳤어. 여기 햄리버거 코코메이스터 지우가오카 여기입니다. 도쿄 안에 작은 이탈리아 베니스. 날씨가 좋아서 멋있다. 근데 오늘 왜 사람이 없지? 여기 사람에서 여기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여기서 오늘 신기하게 한 명도 없네. 뭐 이런 곳입니다. 약간 뭐 이탈리아의 베니스 느낌이 나나요? 제가 이탈리아를 안 가봐서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서양 느낌이 여기도 굉장히 많아서 나오면 이런 주택가들이 있고요. 여기도 참 부촌 중에 하나라 손에 꼽을 정도로 부촌은 아닌데 지우가오카도 뭐 부촌이라면 부촌인 곳이고 근데 지우가오카 여기서 이쪽 넘어가면 대넨초우역이라고 거기가 약간 손에 꼽을 만한 부촌입니다. 저는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우가오카 다음에 보자. 다음에 왔을 땐 완성돼 있으려나? 일본에 숨겨진 부촌 대넨초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직진하면 대넨초우역입니다.